자, 우리 문풀 이제 종강했어요. 10주 동안 한 영역씩 굉장히 복습을 하다 보니까 다시 1주 차에 대한 불안이 생기게 되고, 2주차 거 기억 안 나요? 앞에 거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요.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해오셨던 복습, 예습, 그리고 다시 복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문풀 끝나고 모의고사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부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임용에 대해서 이해가 명확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선생님들이 엄청 불안해요. 특급에 누군가가 질문 올리는 것들, 내가 모르는 개념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괴로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의 구성을 항상 머릿속에 본질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렵고 지역적인 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보다도 시험 문제는 기본적이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70에서 80%를 물어본다. 그런데 우리 임용시험에서의 평균점, 선생님들이 받는 합격선은 몇 점이에요? 68에서 73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시험 문제에 대해서 7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 문제, 기본 문제에서도 다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생소한 개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어려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반드시 기본 내용, 반복되는 내용에서 끝내셔야 되고, 문제 10주차까지 풀어보시면서 알았을 거예요. 나 아는 내용인데 잘못 써요. 그걸 정교화하셔야 돼요. 임용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쓰는 연습은 답지랑 비교도 해보면서 또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내 머릿속의 구조와 내가 쓴 답안을 비교해보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개념을 더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3000%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서브노트를 뒤집는 사람 생기고요. 다른 사람 거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 생기고,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그대로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그런 스타일들도 이제 많이 생기게 돼요. 지금부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저는 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리는 게 빨리 가는 길이지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4년간 선생님들을 봐오면서 느꼈던 감정들이고, 지금부터 다른 거에 연연해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셨던 개념들의 정확성을 높이는 공부 전략 갖추는 게 훨씬 더 득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아, 나 이거 더 봐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부분의 지엽적인 부분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서 내가 못했던 부분. 창체 문제가 지금 초등, 중등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내가 창체를 안 보고 차라리 깊숙한 이음향 방사 파고 있다든지, 딜레마 파고 있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좀 약하게 보았었던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매년 나왔지만 내가 못했던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새로운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기존에 나오고 반복적인데 내가 계속 틀리는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강사들의 정보 취합하는 거 정말 불필요합니다. 정말 불필요해요. 정말 불필요하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선생님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마침내 다 완성시켜드려서 나중에 시험장 나오셨을 때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드릴 테니까 정보 취합에 목숨 걸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고요. 그리고 시험 뭐 몇날 며칠 전에 벼락치기 뭐 우리 뭐 나타내는 출제진 정보. 불필요합니다. 불필요해요. 본인이 나서서 찾지 마세요. 출제된 정보를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면서 이거 분명히 나올 거야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저는 문제로 녹여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그분들한테 저도 예쁨 받거나 또 엄청 막이 사람 별로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내 문제가 어떻게 또 비춰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은 끝까지 내가 공부해야 될 것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보았던 자료를 다시 반복하시되,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더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내 취약 과목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오겠지, 버려야겠지 하는 부분들, 취약 과목에 할애를 하세요. 시각장애 부분에 약하신 분들은 시각장애 부분은 매년 시험 문제 나오고 제일 새로워요. 왜요? 강론서가 우르르르 쏟아져 나온 게 무슨 과목이에요? 시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전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옮겨 타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해야죠. 왜냐면 2년 연속 나온 게 신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필요한 거죠. 취약 과목에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리고 장애 영역 중에서 취약 과목의 기출을 더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아, 이런 게 나오는데 내가 부족하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초등 선생님들은 초과정 모형. 초과정 모형은 계속 매년 시험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안 보시고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법문제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개정되는 거, 개정 이슈 있어요. 하지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육과정 문제에서 변별을 더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꼭 더 보시고요. 세 번째, 임용은 내가 치른다.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진짜 스스로가 다시 잡아야 돼요. 분명히 우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많아요. 하지만 어차피 나는 그 장소에 있을 거고 거기에서 펜 찌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정신 다 잡고 괜찮아, 더 해야 돼, 나 시험 보러 가야 돼. 딱 그 생각만 하세요. 나 시험 보러 가야 돼, 어차피. 지금 내 지금 몸이 힘들고 정신 상태가 어때도 나는 가야 돼. 그래서 타인한테 이러신 분들 있어요. 진짜 임용이 힘들면 타인한테 계속 자기 힘든 걸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우리의 영향을 서로 받지 말고 나도 그 사람한테 불편 주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자신을 진단하고 대처해 가세요. 나 뭐 부족해. 아, 나 불안해가 아니라 나 뭐 부족해. 해야 해. 해보자.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멘탈이 강해질 수가 있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이제 기간제 병행하시면서 또는 아기 키우시면서 너무너무 힘드시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 헤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어떻게 하면 공부만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초수, 재수 선생님들도 새로운 게 뭐지? 이게 아니라 내 답안에서 부족한 게 뭐지? 왜 내가 답안 쓰는 게 계속 저렇게가 안 될까? 그걸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답안 쓰기. 자,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채점하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글씨체예요. 글씨체가 선생님들에 대한 답안의 호감도를 나타내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글씨체를 절대 다른 글자로 오인받지 않게끔, 칠 쓰는 사람이 요렇게 쓰시는 분들 있고요. 히읗자를 써야 되는데 요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글씨체 하나하나도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반드시 글씨 쓰는 거, 예쁘게 쓰는 거 연습하시고, 펜, 지금 쓰는 펜이 답안 작성이 많이 어려울 것 같으면은 여러 펜 다양하게 시도해서 5회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모의고사 풀 때 내가 시험장 가져갈 펜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펜을 썼더니 너무 손이 아파. 그러면 좀 부드러운 볼로 바꿔보기도 하고, 번지지 않는 걸로 바꿔보기도 하면서 펜 이제 선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씨체도 미리 연습하고 정해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답안은 최대한 간결하면서 반드시 들어갈 키워드로만 적는다. 가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답안이 누군가는 한 줄로 딱 끝났는데 어떤 사람 세 줄 돼요. 그렇게 글 쓰는 사람들은 추가를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생각기록지인데 생각기록지 또는 어떤 개념조직도 또는 또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열형으로 가는 답안들이 있어요. 나는 불안해요가 딱 느껴지는 답안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답안보다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야 돼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예를 들어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학생의 시각적인 뭐 지원 방안을 쓰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명확하자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쓰는 연습을 하고요. 실제로 요즘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있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게 특성에 맞추어진 교수 전략을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최근 2년간 시험 문제가 어떤가요? 학생 특성을 고려하여서 예문 찾아 쓰거나 예시를 쓰거나 또는 학생에 대한 교수 전략을 학생 특성과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지문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의 형태가 단순하게 큐드 스피치 하면 와다다다 인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 학생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나열식의 문장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답안 작성 방법에서 초등 유아 선생님들은 1, 2, 3번의 하이유형을 명확하게 쓰고 그 안에 답안 쓰기를 하는데요. 기호가 있다면 기호 써야 되고, 그리고 유아나 초등 선생님들은 1번, 2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숫자 같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 필요하다면 가로선을 그어서 추가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가로선이라는 것은 이런 선을 그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 유아 초등 선생님들의 답안은 단답에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지를 연습을 해보시고 나는 필요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그리는 연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등 선생님들은 하이 문항들이
4점짜리들 구성과 2점짜리 구성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2점짜리는 딱딱 떨어지는 내용들로 줄 수가 있는데 4점짜리는 정답의 범주를 나눠서 제시해 주시는 게 훨씬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점을 추가하여서 답안을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 선생님이 다 이렇게 앞에 점을 썼었죠. 점을 써서 각각의 답안 4개를 구분해 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중등 선생님들은 서술이 많아질 때는 가로선을 그어서 추가하거나 세로선을 그어서 답안란을 다단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선생님도 이렇게 구분을 지었죠. 그래서 다양한데요. 예전에 있던 선생님은 아예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그어놓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치르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답이 너무 길어진다. 그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 문제의 순서, 내용의 순서는 가능한 바꾸지 마십시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보는 거지 1번, 3번, 2번 이 순서로 하면은 채점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여러 명이 채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가능하면은 만에 하나라는 걸 없애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순서대로 답안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중등 선생님들은 작성 방법에 점 순서대로 써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점 세 개 중에 두 번째 건 모르는데 얘하고 얘는 알아요. 그러면 얘 답을 쓸 공간을 미리 답안지에 남겨놓고 거기다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의 문제의 유형인데요. 명칭을 쓰라는 문제는 뭐뭐 이다로 꼭 안 끝나도 돼요. 명칭만 써도 정답 인정됩니다. 그리고 뭐뭐를 고려하여 이유를 작성하시오. 이때 뭐뭐에 들어가는 것은 가, 학생의 특성, 지문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걸 찾아서 언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문제예요. 예를 들어 A는 학생이 타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자기결정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문 내용을 좀 연결해서 써주는 답안 연습해 주시고요.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라는 문제가 간혹 나올 수 있죠. 유아 문제가 대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인용구 표시로 언급해 주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이 되어서 라는 문장이 쌓일 수 있다. 이렇게 쓰실 수 있겠고 예문을 예시를 쓰시오라고 한다면 발문의 형태면 발문으로 강론에 나와 있는 예문은 최대한 떠올리세요. 팁을 드리면 예시 쓰는 문제는 거의 강론에 예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문제로 예시 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필터는 강론에서 이게 예시로 뭐가 나왔지? 과잉 확대, 과잉 축소. 예시가 그거였었지? 그러면 지금 지문 상황에 들어갈 건 이거겠네? 이렇게 유추를 하셔야 되고 또한 제가 이 세 번째를 왜 놔뒀냐면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저번 연도 시험 문제가 촉진의 체계 부분에서 학생에게 완전 촉구에서 점차적으로 부분적 촉구로 용암에 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시 쓰는 게.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과 비교해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 예문을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예문의 형태를 분석을 해서 비슷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예문을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를 찾아 번호를 쓰고 잘못된 이유를 쓰시오. 이거는 문제 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뭐뭐시 아니다라는 답보다는 왜 아닌지 정확한 언급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학생들의 최대 적응 행동 능력을 고려한다 라는 게 우리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얘를 최소로만 바꾼다든지 또는 최대 적응 능력을 고려하면 안 된다. 이건 잘못된 문장인 거고 정확하게 강론서에는 얘는 뭐라고 나와져 있어요? 일반적인 적응 행동이었죠. 그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를 비교하여 서술하는 문장은 묶어서 물어보는지를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 차이점이 있으면 차이점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주셔서 A는 뭐뭐하고 B는 뭐뭐하다라는 형태로 답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까 우리 예시 때도 말씀드렸죠. 비교 서술 차이를 묻는 문제는 두 가지 다 써주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분명히 일어나는 시험이고 이 임용시험은 실수 게임이에요. 실수. 누가 실수를 덜 하나. 실수를 누가 안 했나 이 시험이에요. 누가 지엽적이고 교수님들이 이거는 못 맞히겠지 변별하여서 내는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실수를 적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절대로 기억해 주시고 그 말은 뭐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에서 누락한 내용이 없는지 또는 내가 잘못 읽진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찾아내서 시험 종료 종소리 울리기 전까지 모든 문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답을 고쳐 써서 틀렸어. 차라리 고쳐 써서 틀렸다. 그것도 내 실력이에요. 근데 고칠 수 있었는데 못 고쳤다. 이거는 실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실수와 실력의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A를 썼다가 B로 고쳤는데 그게 틀렸어요. 그건 내 실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A를 B로 고칠 수 있었는데 안 보고 안 했어요. 그거는 내가 정말 안 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건 실수인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걸 안 고친 건 실수고 고쳐야 하는 걸 내가 잘못 고친 건 내 실력이에요. 그것들까지도 우리는 최대한 실수를 줄이자라는 거고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않도록 잘못 적지 않은 답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누구나 완벽한 상태로 시험장 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건 있어요. 공부가 옳은 방법인 사람은 있어요. 공부 전략이 탄탄한 사람은 있어요. 전략가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게 나도 최대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억지로 앉아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 이거다. 이렇게 하자. 이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걸 왜 모의고사 때 말씀드리냐면 우리 모의고사가요. 초수 선생님들, 재수 이상 선생님들, 오랜만에 공부하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기가 싫어요. 초수 선생님들은 잘하는 재수 선생님 이상을 인정하기 싫고 재수 이상 선생님들은 잘하는 초수 선생님들을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 답을 고치고 싶어해요. 모고때. 고치고 그리고 아 합리화를 해요. 나 이거 원래 알고 있던 거야.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를 인정하세요. 서로를 인정하라는 건 그래 이 선생님도 열심히 했어. 나도 열심히 했어. 다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서 이제 맞춰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모자른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인에겐 박하고 나한테는 유효한 거죠. 그런 마음씨는 모고에선 버리시는 게 좋아요. 타인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하세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모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잘하는 모습만 내 모습이 되길 원해서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개는 답을 고쳐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채점하면서 보여요. 채점하면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정말 중요한 거는 나를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타인도 인정해주고 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 요소 차단하는 건 제가 이제 뭐 불필요한 내용들 휩쓸러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임용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는 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요소들은 차단하고요. 그리고 이 4번 내용은 초수 선생님들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모의고사 초반에 엄청 달려요. 막 밤새요. 핫식스 먹어요. 바카스 먹으면서 견뎌요. 그런데 이제 11월에 앵코 나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체력 분배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9월에 체력, 10월에 체력, 11월에 쓸 체력들을 잘 분배를 하셔서 너무 앞쪽에서 많이 달리지 않게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내 몸과 마음을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게끔 체력 분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잠깐 쓱 봤던 게 내일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내가 나왔을 때 하늘이 예뻐 보이기를 내가 정말 실수를 했다면 나오는 순간 딱 이마를 치지만 그게 아니라 딱 내가 시험장 끝나고 나왔을 때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너무 예쁘다. 오늘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관련해서 좀 안내를 할게요. 중등 선생님들과 초등 선생님들의 날짜가 달라요. 유초등이 먼저 개강인데 유초등이 우리 다음 주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목요일 개강이에요. 그래서 초등 유아 선생님들은 좀 반우시고 시간대 확인을 해주시고요. 유아초등은 교직 논술 그리고 중등은 교육학 논술 문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교육학 논술을 우리 희소고시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문제를 주셔요. 근데 교육학 논술이 나랑 다른 강사여서 내가 못 풀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만큼은 다 풀어보세요. 시간 맞춰서 글 쓰는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강사가 달라서 나는 풀기 싫어요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한번 풀어봤을 때 주시는 모범 답안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도 키워드가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격주로 운영이 되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제가 작년 문제도 드리잖아요. 작년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작년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는 시간에서 우리는 총 10회의 모의고사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첨삭은 4회차까지밖에 못해요. 5회차에서는 시험 전주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때는 좀 하기가 어려워서 4회차까지 진행을 하고 모고 첨삭 기한이 있어서 인강 선생님들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안 드리는데 웬만하면 공유하실 때 답안지 만들지 마세요. 그거가 정보로 도는 순간 어차피 각 학원마다 브로커들이 있고 그게 또 임용을 출제하는 분들에게 알바생들과 연구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취합해서 가져간단 말이에요. 답안지 보고 안 내버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린 그 문제 풀고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답안지는 가능하면은 안 만들 생각이고 드릴 생각도 없어요. 그건 우리 선생님들이 지키기 위함이고 저를 지키기 위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답안을 같이 보시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성적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1주차 때는 요만큼 2회 모고 3회 모고 4회 모고 하면서 누적돼서 이렇게 등장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차마다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성적표로 제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주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약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 남아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